네, 이번에는 D 마이너와 G 코드를 배우겠습니다. D 마이너의 운지 모양입니다. D 마이너는 루트가 D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이 6번 줄과 5번 줄둘다 뮤트가 되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운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D 마이너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양한 플레이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디 마이너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디 마이너는 6번 줄과 5번 줄이 뮤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안 나야 되거든요. 이게 뮤트인데, 뮤트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줄만 스트로크를 합니다. 이게 뮤트가 되니까. 6번 줄부터 제가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엄지손가락이 6번 줄과 5번 줄을 하기 때문에 1, 2, 3, 4번만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G 코드입니다. G 코드의 운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코드는 뮤트 할 음이 없습니다. 6번 줄부터 다 스트럼을 하면 됩니다. 자, 이두 손가락은 사용이 없죠. 쓸모가 없죠. 여기서는. G코드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새끼손가락을 이용한 이 운지 모양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에 다이 엄지손가락이나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C, A마이너, D마이너, G를 4비트로 연주해 보겠습니다.